자,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펩트론이 드디어 68%까지의 수익이 형성이 됐습니다. 언제부터예요? 10월 8일 날 상한가에 진입할 때 포착된 이후, 그때 교육한 이후, 그 이후에 68% 또 단기 수익 범위. 뭐 여러 가지 이슈 내용들이 있었어요. 공시 나오고, 그리고 나서 상한가 가고, 꺾여서 내려오고, 다시 슈팅 나오고, 어제 잠시 하루 쉬고, 투자 경고 지정 예고 들어가고. 좋습니다. 그런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청산일의 기준에 24년 10월 16일 날 청산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왜요? 투자 경고 지정 예고 진입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정도 수익에서 차익 실현을 좀 하는 것이 긍정적이지 않겠느냐. 만약에 오늘 못 하셨으면 내일 하시면 되죠. 왜냐하면 오늘의 종가 기준이 종가 기준 최고가로 끝났어요. 최고가. 그렇기 때문에 뭐 내일 정리하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최고점 97,700원에서 종가가 97,500원. 그 비밀을 또 얘기해 드릴게요. 97,500원에 끝났는데 우리는 아쉽지만 94,500원 그리고 94,000원, 93,500원 요 사이에서 차익 실현. 왜? 그 당시 고점 찍고 3% 밀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했어요. 이 펩트론이라는 업체는 사실상은 불편해요. 많이 불편합니다. PBR이 뭐 43배, 어? 업종 PBR 213배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한 게 어딨어. 지금 당장 기준에 저평가냐 이걸 놓고 봐야 되는데 아휴, 여전히 뭐 적자입니다. 어? 그리고 증권사에서 보고서들이 안 나와요. 코멘트는 나와요. 이렇다 저렇다 코멘트는. 근데 채널 돌리지 마세요. 채널 돌리지 마세요. 채널 돌리면은 무슨 뭐 척척 박사들 나셨어. 어? 아니 뭐 윤정두가 뭐 유한양행도 잘 보고 뭐 펩트론도 잘 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거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분석해 놓은 것을 윤정두가 읽고 해석을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코멘트를 못하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기술적 분석은, 종목에 대한 기술적 분석은 코멘트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윤정두는 그 기술적 분석으로 대처를 해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펀더멘탈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본적 분석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근데 결론적으로 내재가치 부분은 검증받아야 된다. 근데 채널 돌리면 무슨 척척 박사가 나왔어. 펩트론이요. 어, 뭐 이렇군요. 저렇군요. 그거 증권사 보고서 코멘트 나와 있는 거 보시든 아니면 보도자료. 어? 조중동에서도 지금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대형 언론사에서 써놓는 보도자료라도 좀 읽어보시면 되거든. 근데 그거를 능동적이지 않으셔서 그냥 채널 돌리면 누가 나와서 쫙 이러고 얘기하면은 장중방송에는 그래도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 모셔다 하는 얘기니까 그 분야의 베테랑들 나오시는 얘기니까 귀를 기울이셔서 들으셔야죠. 근데 야간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쩌고 그리고 돈 내라고 그러잖아. 그런 얘기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능동적으로 공부하시란 말이에요. 교육의 힘, 응? 교육의 힘. 결론은 기술적으로 놓고 봐야 되는데 심리적인 면에서 호재냐 악재냐였을 때 엄청난 호재면 점상 가야지. 예? 심리적인 모멘텀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슈. 거기에 수급이 일부 들어오고 그러면서 윗방향을 주다 보니까 슈팅이 나온 건데 호재냐 악재냐라고 했을 때 가늠하기가 좀 어렵다. 왜냐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계약 규모나 이런 걸 공표를 안 했어요. 뭐 서로 간의 비밀 협정이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그걸로 재미를 많이 보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와. 펩트론 같은 경우는 다 좋은데 대주주 지분이 10% 미만이야. 어? HLB랑 비슷합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주인 없는 회사야. 우리가 오늘 차익 실현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험 고지를 철저히 해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수급에 있어서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 혹은 국내 기관 투자자가 순매수 기준으로, 쌍끌이가 아니더라도 순매수 기준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거. 그게 의미 있는 수준의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 거. 지금 2천만 주대 종목인데, 예? 2천만 주대 종목인데 주식수가. 근데 오늘 뭐 외국 기관 쌍끌이로 0.6% 이상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0.6% 대비해서 24%는 과하지 사실. 그러면 어떤 기준을 하나를 더 보냐? 또 하나의 기준은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대금이 최상위 20위 안에 들어오느냐. 근데 이미 68%잖아요. 슈팅이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20위 안에 들어오는 것 같고는 안 되고 펩트론이 가지고 있는 최대 거래대금의 70% 이상 또 사상 최대치 신고가랠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최근 내 가장 높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펩트론 공략하실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10월 8일 날 상한가 이후에 무너져 내렸을 때 10월 10일 날 들여다보실 수 있습니다. 사모펀드가 좀 들어왔네요. 사모펀드 단기 성향인데 들어왔으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들여다보느냐. 10월 8일 날 500만 주대 거래량 그 거래량 그대로 유지를 해줘야 거래대금이 넘겨진다. 지금도. 그렇게 해서 오늘도 500만 주를 넘기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아, 전일 대비요. 거래량 20배 터지면 거래 터진 거예요. 아, 전일 대비 20배면 1억 주 터지라는 얘기야. 확 그냥 막 그냥. 그럼 시장 거래대금을 다 넘기게? 또, 아, 분봉 기준에 10분봉에서 거래 20배 터져야 돼. 20배 터지는 순간 띵똥 소리 나면 이만큼 올라가 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런 걸 거짓말 해가지고 수십억의 매출을 내고 있어요. 어디서 채널 돌리면. 아, 그냥 채널 명까지 확 얘기해버릴 거거든요. 그런 거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좀 배우세요. 오늘은 뒷부분에 그 교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펩트론의 체크포인트, 요 내용은 다 뭐예요? 이거 윤종도 머릿속에서 나온 건가? 아니야. 보도자료 나온 거, 공시 나오고 보도자료 나온 거에 대해서 정리만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포탈에 가면 그냥 다 보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외국인 기관 지속적인 관심, 매집이 크게 진행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액티브 쪽이라는 거고 그리고 투자 경고 지정 예고이기 때문에 좀 주의는 할 필요 있다. 투자 경고 진행되면 뭐 문제가 되나요? 아, 그렇진 않아. 투자 경고 받고 HD 현대일렉은 조정을 받았어요. 35만 원 이번 고점 대비해서 또 30만 원 이탈되는 수모를 겪고 있어요. 그런데 알테오제는 투자 경고 지정되고 36만 원대에서 33만 원 깨지긴 했었지만은 그 기간 동안에 다시 36만 원을 넘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투자 경고라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아. 다만 금융당국이 눈 시퍼렇게 뜨고 야 단기적으로 너무 과열인데 이거 아닌데 이거는 이건 아닌데 대주주 지분 10%도 안 되는 어찌 보면 주인도 없는 회사 아, 이름 소송 걸리려나? 어이 주의해야지 외국인 지분 6% 수준인데 오케이 그 기준에 이런 변동성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오늘날에 와서 지금의 흐름이 아니라 벌써 이미 6월 27일 날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핸드폰입니다. 통신사가 나오네 여기. 종목 검색기, 인공지능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가 만들어 놓은 기준. 윤종도의 38년 노하우를 증권사가 대표님 왜요? 대표님의 노하우를 좀 알려주세요. 윤종도가 누군데? 38년 주식하면서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수익률대 7차례 우승하고 전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들어가고 우리나라의 KNX, 지금의 KNX 2005년도에 초청받아서 강의하고 전무후무해요. 야간에 방송 나온 사람이 제도권이 아닌 비제도권 인사가 KNX에 가서 강의를 한다. 그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없어 윤종도 이외에. 그런 훌륭한 윤종도의 수식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증권사가 나서서 종목 검색기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종목 검색기 농담하는 게 아니라 수천 개의 종목 검색기 있잖아요. 이렇게 딱 두 개 나오는 거 봤어? 딱 두 개 나와. 이때는 사실상 S에 S. S는 뭐야? S는 3천억에서 1조. 그리고 V는 뭐? V는 1조 이상짜리 종목만 튀어나옵니다. 2천만 주대니까 4만 2천 원이면은 1조가 안 돼. 윤정도는 이거 다 시가총액부터 주식수부터 다 말씀드려. 어디 소용 잡주 뭐 상한가 갔다고 대박 맞았죠? 이런 큰일 나는 행위를 안 한단 말이야. 지금 노벨 문학상 관련된 몇몇 종목군들 시가총액이 좀 작은 쪽에 종목군들 어때요? 비이성적인 폭등, 비이성적인 폭락, 다시 시간의 상한가 보셨죠? 대박 나셨죠? 확 그냥 막 그냥 대박 나기는. 결론은 4만 원대 포착되고 검색기만 갖고 계시면은 이렇게 4만 원대 포착된 이후에 슈팅에 17%의 수익이 발생되고 다시금 5만 2,400원 또 튀어나와요.
그러나서 또 마찬가지로 진입 후에 23%의 폭등 수익이 나와. 그리고 중요한 건 탈퇴 재진입 신호에 설정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탈퇴를 했고 재진입을 했잖아. 22%는 재진입 안 해. 그러면 일단 차익 실현. 그리고 나서 또 떠요. 그럼 또 들어가서 또 탈퇴 또 차익 실현. 그리고 나서 또 떠. 또 뜨면 어떻게 해요? 재진입에 또 들어가서 또 수익을 내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자 보세요. 이날이 이날 거래가 터진 양봉. 꼬리가 중간에 달리면 전량 차익 실현하고 나온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볼 때 이런 흐름이 나오거나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안 보이시겠지만 요 꼬리가 달려 있어요. 이럴 땐 전량 차익 실현을 해라. 근데 뜬금없이 냅둬 떠미더가 들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정이 굉장히 깊은 조정이거든. 어찌 됐든 이날 다시 들어가면 돼. 이날 장대 양봉 나올 때 그렇게 해서 캔들의 장악형으로 들어가든 거래가 터져서 거래 대금으로 들어가든 그리고 이날 만약에 꼬리가 없었다면 다음 날이라든가 이럴 때 전량 차익 실현해야지. 거짓말쟁이들 뭐라 그래? 이 회사가요 대박 회사여가지고요 대박이에요. 그래가지고 냅뒀더니 너 가더라. 역시 우리 선생님이 최고야. 그런 거짓말에 여러분들 계좌 지금 10% 차나. 결론은 딱 보시면 어때? 방금 설명드린 요 자리 이외엔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야 사실. 채널 돌리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 가끔 막 소형 잡주 그냥 거래량 이만큼 터져 있는 거 그 그림 하면 딱 보여주고 대박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간 거 가끔 하나 있어. 끝내주죠. 기법 가르쳐 줄 테니까 오세요. 그리고 돈 내놓으래. 체계적인 교육 제도를 받으세요. 결국은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없다라는 거는 5MA, 20MA 거래, 거래량 이동평균의 거래를 넘기지도 못하고 있다. 거래대금 완전히 곤두박질 치고 있다. 그럼 못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요날 꼬리가 달려있어. 요만큼. 양봉이 이따만한 양봉이었어. 거래는 요만큼 터져 있었고 결론은요. 요런 날 여기서 정리 끝나고 여기서 정리 끝나고 이렇게 조정받고 요런 날 하나 둘 셋 이렇게 종목 검색기에서 또 뜨잖아. 5만 3천 원. 요거 좀 얼마였는데 이거 좀 8만 7천 9백 원이었어. 그러나서 무너져 내린 다음에 요럴 때는 안 떠. 요 거짓말쟁이지. 여기서 샀다는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여기서 샀다 하는 애들은 이런 데서 다 낙폭가대라고 사서 벌써 여러분들 계좌 시퍼렇게 만들어 놓은 애들이란 말이야. 야간에 나와서 이거 내일 갭상승 나올지 갭하락 나올지 어떻게 알아. 시간에서 약보합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시작은 하겠지만 근데 이런 종목을 내일 있잖아요. 부합에 사셨고요. 상한가 먹으세요. 확 그냥 막 그냥 정상적인 생각하세요. 53,200원 다시 뜹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바로 탈퇴 신호가 나옵니다. 왜요? 아까 꼬리 달린 거 보였잖아요. 이런 식으로 종목 검색기가. 이거는 HTS 버전. 진입 이후에 13% 수익 나고 탈퇴. 그럼 어떻게 해? 탈퇴 차익 실현. 이게 언제? 9월 11일. 그리고 나서는 쳐다볼 일도 없는 거야.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쳐다볼 일도 없는데 거래가 또 터지는 날이 있을까? 매집이 됐다? 그거 아니라니까. 액티브 쪽에서 들어와서 거래가 왕창 터지는 그런 기준을 봐야 돼. 거래가 터진 날이 있을까? 터진 날이 있죠. 10월 7일 17시 19분에 공시가 나옵니다.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보여드린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 릴리라는 펩트론의 시가총액이 뭐 한 700배 된대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업체로부터 공동 개발이라는 그런. 근데 문제는 계약 금액이 비공개야. 참나. 어떤 업체라고 밝히진 않겠지만은 세계 3대 투자 명인이라고 하는 워런 버핏과 함께 짐 로저스가 사외이사로 2018년도에 사외이사로 등극이 된 업체가 하나 있어. 지금도 있습니다. 라더견이 사태 때문에 한번 잠깐 그쪽 회장님 조남이 한번 나오고 짐 로저스 그리고 클린턴 전 대통령의 동생 있죠. 친동생을 소형 코스닥 업체에서 사회이사로 데리고 와. 아이네 참 기가 막혀서. 뭐 그런 내용하고는 또 별개의 내용입니다만 최근에 들어서 제약바이오 쪽에 지금 비공개가 많아. 그 규모가 얼마인지도 몰라. 그럼 메이저들이 굉장히 공격적인 매수를 했는데 솔직히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누적 수급은 제한적이야. 그러니까 거래만 터지고 슈팅이 나오는 거야.
그럼 우리는 거래 터지고 슈팅 나올 때 그때 보는 거죠. 상한가 63,200원이야? 여기서 따라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예? 상한가에 따라가 아니지. 57,000원 아니에요. 요거 제가 계속 잘못 적혀져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58,200원입니다. 이거는 최저점이야. 그리고 58,200원 돌릴 때 기준. 그 기준에 포착이 되고 우리는 사실 못 쫓아갑니다. 왜요? 15% 이상은 안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은 슈팅이 나오는데 이거는 59,000원 나오는데 아니 이거는 제가 핸드폰이라고 그랬잖아. 핸드폰에서 캡처를 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능동적이셔야죠. 지금 아니 이걸 내가 왜 이걸 왜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종목 검색기를. 세상에서 제일 미워. 누가? 박스경제TV가. 시장이 어려우니까 이런 종목 검색기 좀 무료로 주세요. 아니 뭔 시장이 어려워. 페트론이 신고가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이 사상 최대치 신고가에 아니 삼성전자 좀 눌려있더라도 우리나라 수출의 18%인데 시가총액 비중이 13.7%야. 아 어차피 슈팅 날라올 걸 그건 조금 기다리면 되고 이런 데서 어마어마한 수익 잡아내는데 뭐 힘들어. 오늘 마지막이에요. 오늘 마지막. 목요일장에 엄청난 불기둥 종목 잡아내실 분들만 능동적으로 빨리 그래야 지금 10월 8일 또 이 10월 8일 날 상한가 이후에 어떻게 상한가에서도 우린 차익 실현한다. 윤종도 기분 좋다고 갖고 가고 기분 나쁘다 팔고 이게 아니라 딱 정형화되어 있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매도하십시오. 차익 실현하십시오. 그랬더니 정확하게 수익률 얼마 안 나와? 아니지. 탈퇴 신호 나올 때까지의 수익 범위가 10.88이에요. 10.88의 수익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10일 날 또 떠준다는 거죠. 정확하게 기준이 잡혀 있어야죠. 펩트론의 기준에 10일 날에 또 21.80. 그 전 거래일에 상한가 같은 종목 얘기했잖아요. 오늘도 어제도 약속 지켰습니다. 어제도 방송 끝나고 좀 늦게 시작해서 방송 끝나고 25시 그러니까 01시에 시작해서 03시 30분까지 2시간 반을 교육해드렸어요. 오늘은요. 오늘은 늦어도 24시에 시작을 할게요. 이동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래. 그래서 어제 교육해드렸잖아. 오늘 이수페타시스 저점에 얼마나 잘 잡아. 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상체도 신고가. 페트론 교육도 해드렸잖아. 능동적이셔야 돼. 그럼 교육 어떻게 받아. 오늘은 지금 뭐 되실려나 모르겠는데 통시지 이따만 해서 이제 앞으로 매일매일 하니까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통시지 빵 찍고 들어오면은 방송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뭐 새벽이라도 공부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가 어렵다면은 내일장 공략주에 대한 핵심 포인트는 듣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펩트론의 기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루 거래일 만에 이날도 8일날 방송하고 9일날 방송 무료 방송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렸잖아. 그리고 10일날 이 슈팅의 범위 검색기 또 안 떠 뜹니다. 2.79. 요거는 윤정도가 캡처한 가격이 2.79. 그리고 나서 슈팅이 나와. 유한양행도 신고가 나왔죠. 그죠? 중앙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죠. 한미반도체 오늘 이슈 하나 불거지면서 시간에서 막 난리가 났죠. 슈팅이 위로.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 신고가 막 찍어주고. 그 흐름이 바탕이 된 거예요. 이 흐름 속에서 펩트론의 VI 발동까지. 진입 이후에 12.38? 근데 여기서 더 올랐잖아. 슈팅이 여기서 진입신호 나오고 탈퇴. 그러더니 재진입까지 나와. 20%의 수익 범위. 진입 이후에. 각구만 계속 써도. 그리고 나서 11일 날, 14일 날. 11일 날 76,000원. 오늘 얼마? 97,700원. 21,700원. 여기서 21,700원. 여기서부터 30%야. 마찬가지예요. 14일 날도 76,200원. 여기서 또 와우. 이거 보세요. 종목 하나 딸랑. 이게 윤정도의 종목 검색기인 거야. 수십 수백 종목이 아니라 시가총액 조 단위의 종목에서 딸랑 하나. JNTC도 이날 슈팅 나오고 꺾여져서 차익 실현하고. 얼마나 못 들어줘요. 포착되고 나서의 흐름. 그리고 16일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20위 안에 들어온 종목에 유일하게 빨간색이야. 야 이런 것도 처음이야. 또 오늘 상승률 최상위 5위입니다. 전체 시장에서. 또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의 상승률 1위입니다. 또 거래대금이 없는
슈팅은 의미 없다 그랬죠. 상한가 종목 여기 없죠. 지금 거래 대금이 없어서. 거래 대금이 터져 있어야 돼. 거래 대금이 터져 있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의 저러한 폭등 랠리. 결론적으로 24.94%까지 올라가고 종가 97,500원으로 끝나고 오늘 포착된 거 1.66, 79,500원. 검색계에서는요. 윤정두가 캡처한 시간이 좀 늦어. 그래서 81,600원에 캡처를 했어. 만약에 이거보다 낮은 가격 캡처 있으면 내가 우리 직원 혼내줘야지 내일 가서. 어제만 방송 듣고 신청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와하하하하. 아니 농담하는 게 아니라 보시는 분들 윤정두 쪽에 지금 정신이 나갔나 오락가락하나. 오락가락하지 펩트론이 이 장에 지금 24% 올라왔는데. 예? 지금 또 사도 되나요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잖아. 지금까지 방송 나올 때 뭐라 그랬어요? 지금 사도 되나요? 내일 사도 되나요? 교육 받으시고 500만 주 터지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내일 사도 되나요? 내일도 500만 주 터지면 개별적으로 보실 수 있는데 윤정도는 투자 경고 지정 예고기 때문에 일단은 좀 빼놓겠다는 거야. 오늘 VA 발동되고 포착되고 나서 14% 더 올라갔지. 여기서 6% 더 올라갔으니까. 그죠? 복잡해서요. 재진입, 탈퇴, 재진입. 탈퇴가 나왔으니까 재진입 신호가 있었겠지. 그죠? 우리는 정확히 7만 4천 원대 정도 수준. 그러니까 요 정도 지금 재진입 요 정도에서 차익 실현을 했다는 거. 전량. 어쩔 수 없어.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져서 탈퇴 신호가 나오는데 이걸 들고 간다? 탈퇴 신호가 나왔는데 들고 가면서 억지를 써서 뭐 종가에 대박 나셨죠. 채널 돌리면 그런다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였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가 있으면은 어떻게 돼 있어? 양봉으로 나오겠지. 그러면 이 중간 과정 다 빼고 대박 나셨죠. 그러면 안 돼. 장중에라도 깊이 있게 빠지면 안 돼. 그럼 많은 분들이 또 뭐라 그러냐면은 자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있어서 여러분들 말고 지금 채널 돌리면 나오는 친구들 저보다 연세가 많아도 다 제 후배니까 친구들이라고 해도 돼. 3분의 1 꼬리 2분의 1 꼬리에서 빠지 아니 얘가 24% 올랐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대화제약 거의 상한가까지 올라왔잖아요. 그 대화제약도 떴단 말이지 검색기에.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상한가 갔다고 칩시다. 만 원짜리 13,000원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1,000원이나 밀리면 팔아? 아니면 1,500원 밀리면 팔아?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종목 검색기를 들여다보고 대처하는 기준에서 명확히 써드렸잖아요. 14일 날 16시 33분 장 끝나고 나서 투자 경고 지정 예고. 그래서 15일 날 투자 주의 들어가고 하루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의를 하자. 그러니까 명확히 검색기 통해서 나온 종목 매도 신호 나오는 시점에 차익 실현을 하고 재편입은 주가가 너무 떠 있으니까 재편입 못 들어가고 그리고 매직 계산기 활용해서 차익 실현을 하십시오. 차익 실현 하십시오. 평균 95,300원이네. 그럼 오늘 종가 대비해서 2% 그거 까치밥 주면 돼. 그냥 뭐 저는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고 싶어요. 거짓말쟁이들 그냥 머리 꼭대기에서 지금 팔겠다는 욕심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안 돼.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라. 그래서 이날 슈팅 나올 때 보여드리고 조금 이따 보시면 기가 막힐 거예요. 5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설정해드리고 슈팅 나옵니다라고. 근데 결론은요 하나 둘 셋 띵. 그 다음날 방송에서도 또 그 다음날 방송에서도 그럼 채널 돌리면 나오는 친구들처럼 아 이거 내일 얼마에 사시고요.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 내일 일은 뭘 얼마에 사. 오늘 시장 봐봐요. 다 개파락 출발해가지고 못 돌린 애들도 있고 그냥 막 깨진 애들도 있고. 근데 뭘 내일 뭘 얼마에 사. 내일 시장 뚜껑이 열려야 사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기준점 잡고 있는 채널을 보시지 말라고. 제작하는 팀들도 잘 모르면서 그냥 억지를 부려. 아 이거 금융당국이 가격 제대로 주라를. 뭔 금융당국이 가격 그 지침 갖고 내려와봐. 거짓말은 어디서 그냥 전문가야? 전문가처럼 거짓말하려고 그러게? 그러면 안 돼. 정확히 다음 날의 기준에 거래를 수반하고 양봉이 형성되느냐 그걸 기준 잡아야지. 이게 개파락 나올지 이렇게 음봉 떨어질지 누가 알아. 장중에 들여다봐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검색기 가지고 계시면 양봉일 때 기준에 추세 강화일 때 기준에 그럴 때 포착이 되는 거고 매직 계산기 갖고 계시면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거고 검색기 갖고 계셔도 매도 신호까지 떠는 거고 그리고 교육 받아야지. 그리고 장중에 함께 해야지. 우리는 항상 최소 1,500억 이상의 거래 대금이 터진 종목을 들여다보십시오. 변동성의 매매를 할 경우에 추이 추세 매매는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더라도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이 지금 1,500억은 터지지. 근데 엄청난 슈팅이 나오지는 않잖아 지금. 그럼 그거 매매 안 해? 왜 안 해? 사상 최대 신고가를 했는데. 펩트로는 그럼 1,500억만 터지면 돼? 아니지. 오늘 5,000억 터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거래대금 거래량의 70%, 전거래일 대비해서는 80%. 지금처럼 사상 최대치 신고가면 100% 이상도 기준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의 거래대금. 이거 복잡하죠. 이거 11시간짜리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해드리는 교육 교재야. 이걸 지금 뭐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해. 결론은 기준거래량 500만 주 설정해드렸잖아요. 펩트론. 그래 안 그래. 500만 주 딱 설정해드렸잖아. 그리고 나서 500만 주 대해서 9시 분에 10%, 50만 주. 또 9시 30분에 20%, 100만 주. 그리고 15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된다. 양봉은 윗꼬리가 거의 제한적이어야 된다. 3분의 1 미만의 꼬리여야 양봉으로 인정해주겠다. 그래서 10월 10일 날 딱 보시면 9시 10분부터 10%, 50만 줄 터뜨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4에서 0%, 음봉이네? 못 들어가. 그리고 나서 9시 10분부터 9시 반까지 슈팅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때 얼마? 61,600원에 어디서? 종목 검색해서 빵! 하고. 그게 얼마까지 가요? 그냥 슈팅 나와서 7만 원대 훌쩍 넘겨서 73,200원. 그냥 막 치고 올라간 거지. 그리고 나서요. 16일입니다. 24% 추가 폭등이 나와요. 역시나 500만 주. 500만 주. 그러면 거래대금 계속 터뜨리고 가는 거지. 어떻게 됐어요? 9시 10분에는 50만 주 안 됐지. 못 들어가는 거야. 보는 거야. 그냥. 거기다가 음봉이야. 갭상승 이후에. 근데 9시 반에서 10시까지 넘어오는데 500만 주 곱하기 30%는 얼마야? 150만 주죠. 여기도 애매모호해. 그러더니 여기서 터지기 시작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 치고 올라갈 때 편입의 설정 범위가 강도 있게. 그럼 최소 7, 8%에 따라 붙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일은 없네요. 얘기했잖아. 투자 경고 지정 예고라고. 지금 이 종가가 희한하게 만들어 놓은 게요. 매도호가 지금 매도호가의 기준입니다. 97,600원이에요. 매수호가가 97,500원이고 종가가 97,500원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 조치 들어간 거 감안하면은요. 감안하면 어떻게 될까? 시장 조치 들어간 거 감안하면은 이 펩트론은 97,600원에 끝났으면요. 정확하게 투자 경고 지정이 됩니다. 그 100원을 야 기가 막히게 끝내놨어. 누가 맞춘 건지 우연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기준에 투자 경고 들어가려면요. 117,100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슈팅 나오나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몰라. 내일 밀릴지 오를지. 내일 돼서 보자고. 다만 우리는 투자 경고 지정 예고이기 때문에 앞으로 10거래일 동안은 조심스럽게 뒤에서 이렇게 관망만 할 겁니다. 매매 안 할 겁니다.